준비될 수 있으니 할 수 있어. 잘리야 가자. 이길 수 있지. 타이슨. 체육관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도 길고 신체 조건이 아주 우수한. 태순아, 뭐 또 여기 훔쳐 먹으려고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냐? 나가서 놀지. 타이슨이 저희 체육관에서는 진짜 음식 훔쳐먹는 걸로는 챔피언입니다. 훔쳐. 이스니만 주시하고 따라다니다가 이스니가 찾아낸 음식을 방낙같이해서 뺏들어보고 기술이 있습니다. 입양했을 때부터 식탐이 너무 많았어요. 원래 견주님께서 집에 강아지를 3마리 키우시고 그런데 있으니까 식탐도 너무 많고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못 어울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이고야 있으나! 이게 뭐냐? 그릇도 깼네.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또 사회성도 좀 기를 겸 해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간식 있으면 오로지 그냥 그거를 꺼내야 되는 한 방향밖에 없어요. 오. 타이슨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실패 확률을 좀 맛보게 좀 해주고요. 그게 쉽지 않아.
사이사이 따라다녀도 내가 이제 이득 될 게 없다 라는 거를 알리듯 경험시켜주므로써 이 관계성을 해결을 하고 식탐도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 앉아. 아유 착해. 너 차례. 일생이 먼저 먹고 어우 착해 말고 되겠는데 어우 착해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알리랑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